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임대업 가장 잘 되는 대명 5동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위치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물이 위치한 북쪽편으로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영남이공대학, 대구교육대학이 위치해 있고요. 현재 임대 수요는 대학교 학생 수요, 대학병원, 의사, 간호사, 직장인 수요가 주 임대 수요이고요. 대구에서 임대업이 가장 잘 되는 위치입니다. 가장 잘 되는 위치에 건물 남쪽으로 엄청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굉장히 많이 밀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이 귀해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과 골드캐슬 1차, 2차, 그리고 캠프워커에서 활주로를 내어주고 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캠프워커에서 헬기장을 내어주고 대구 대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이 유입됨으로써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 정말 금액도 그렇고 정말 기대해 보셔도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건물 현장 가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고요. 우선 건물 내용 바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 투룸 3개, 주인 세대 총 8가구에 대지는 132제곱미터, 건물 355제곱미터, 대지 40평에 건물 107평, 19년 8월에 주공을 하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 2천, 대출은 5억 3천, 임대보증금은 4억 1,600에 인수가 2억 7,400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월 수익은 310만원에 은행 이자 186만원 제외하고 125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수익률 5.5%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건물 보시면 옆 건물과 높이가 한 층 더 차이 나죠. 본 건물은 총 5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구조는 건물 내부 들어가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총 4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본 건물이 있는 위치에는 세입자분들이 차량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바로 앞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물 주변 보시면 주차장이 널널한 건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오늘 건물도 물론 주차장이 널널합니다. 자,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좌측에는 원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CCTV도 4개 채널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우선 투룸 2개,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3층은 원룸 2개와 투룸 하나,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총 3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복도 보시면 예, 타일이 모노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 코너 부분에는 파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노 타일은 파벽보다 좀 균형감이 있는 그런 마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도 타일은 뭐 하자 난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일은 뭐 겨울철 한철 지나고 나면 타일이 터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건물 복도 내부 타일은 그런 터지거나 깨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층, 아, 제2층, 여기 4층이죠. 우측에는 원룸, 정면에는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는 내부 복층 계단으로 복층으로 된 그런 구조이고 현재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주변 환경 보여드리면서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자, 주변에는 요 최근에 그런 계약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평당 금액 굉장히 괜찮게 나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요 동네 나와있는게 평당 4천만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천만원도 나와있는 건물도 있고요. 오늘 건물 그런 내용과 비교해보시면 금액적으로도 아주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변 개발이 많고 본 건물도 개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으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이쪽 길목이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 가는 쪽문인데요. 쪽문을 학생분들과 그리고 뭐 직장인분들이 요 길목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 도로변으로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쪽이 바로 영대병원역입니다.
영대병원역을 내려서 바로 이 길목으로 바로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이공대학 가는 길목이 바로 이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면에 보시면 안쪽에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저기가 골드클래스 아파트 신축 현장이고요. 그리고 본 건물 또 건너편 쪽에 크레인이 서 있죠. 저기도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은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많이 될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치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주변에 나와 있는 건물들보다 손쉽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진 건물이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